이것도 안 맞는 거 아니야? 또! 아이고. 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작업했던 X6 번호판 이따 사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번호판이 너무 올드하고 차도 오래된데 번호판도 올드하면 되게 오래된 차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입고 당시에 번호판을 바꿨지 못했던 이유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차가 직접 와야지 번호판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봉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전을 하면서 번호판을 못 바꿨고 지금 와서 이제 번호판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죠.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뭘 고르지? 아, 터치요. 수수료가 취득세? 취득세? 15,000원 발생되고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번호판 제작을 의뢰해야 돼요. 여기서 교체. 자, 이제 오래된 번호판은 떼고 새 번호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떨지 말라고 양면 테이프 붙여놓은 건데. 아, 그게 그냥 밀어서 끼우는 방식이구나. 감사합니다.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이 오래돼서 낡았던 난바판까지 신형으로 아예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젊어 보이긴 한데 젊어 보이려면 이 크롬이 좀 없어졌으면 해서 제가 블랙 그레이를 준비했어요. 짜자잔. 물론 이게 알리바리고 정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블랙 그레이를 장착을 하고 오우 확실히 좀 남성미가 있어 보인다. 그치? 이거 장착하고 오늘은 떨어져 있던 요 X6 넷대로 얘도 오늘 장착을 할 거예요. 붙일 거고 트렁크 스위치 다 벗겨져 있었잖아요. 걔도 오늘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요로 먼저 요놈 먼저 교환을 하자고요. 야, 근데 이게 살이 얘 두꺼운데 얘가 얇은 거다. 맞기는 하는 거지? 알리 없으면 내 수입차 못하지. 그치? 아, 이거 잘 안 들어가네. 어, 여기가 잘 안 맞아. 아이씨, 알리산. 아, 이거 너무 안 맞는 거. 아이씨, 이거 안 끼고 낄까 그냥? 이것도 안 맞는 거 아니야? 아씨, 알리 진짜. 씨. 와, 야, 핏이 위치가 너무 안 맞는데. 또. 야, 이거 못 쓰겠다. 정품 써야겠다. 이 영상은 알리산의 폐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리 쓰지 마세요, 알리. 이렇게 잘 맞는 게. 씨. 작네? 이거 왜 이렇게 크지? 뭐야? 차 거꾸로 되시면 히팅을 떼드릴게요. 소극적인 X6로 바꾸는 거지 뭐. 여기에 원래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 접착력이 전혀 없어. 못 써? 아, 정품 써야 돼. 이래서 좀 안 어울리는데. 약간 좀 뭐 좀 부족해.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도. 됐어. X6라는 것만 알면 돼. 우리 트렁크 버튼 처음부터 진짜 신경 쓰였잖아. 키 오늘 해보면 요거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바디들 보면 요거를 뽑아놓고 그만 띵띵거려줄래? 우와, 많이 잘 들어. 자, 이렇게 생긴 버튼. 와우. 와, 이제 새 거 같지? 휠캡도 준비했어, 휠캡. 얘가 내려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정품 쓸래요. 아,
일단은 이걸로 한번 교환을 한번 해보고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자. 아이고, 나이가 들면 힘 없어지는 거는 사람이나 쇼바나 똑같아. 케이블 타이 오시면 돼. 케이블 타이? 아이고, 아이고. 와, 어디가 떨어진 거? 어디 저기까지. 오늘 미션 배선은 뭐가 딱 걸린 것 같은데. 복사리 굽혀있어. 복사리 굽혀있네. 아 맞다, 이것이 흙바지 한번 떼야 된다 참. 흙바지야? 연장을 하나 떨어뜨렸어 집에서. 아. 모든 소모품을 다 교환을 해야지 이 차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문콕이 심하게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수리를 완료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신경 안 쓰고 탈 수 있는 상태로 복원을 하는 게 이 작업의 종착점이에요. 어이구. 비트렁크도 아니고 씨. 어 갑자기 오늘도 날라가 보겠네. 아 됐어 됐어. 여기 들켜졌었어. 아, 들켜졌어. 다시 한번. 아니 괜찮아. 어씨. 그거는 이렇게 열어야 돼. 손님 차에는 알리꺼 안 쓰거든. 항상 궁금한 거야. 이 알리에서 파는 제품들이 정말 괜찮을까? 너무 싸니까. 그래서 내 차에는 항상 껴보는데 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니다. 아니 가끔 가다 보면 알리께 쓸만한 것들이 있긴 하거든. 가끔 3000km 정도 타긴 했는데 왜 빨리 교환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엔진의 고장으로 해서 엔진을 수리하면서 안에 이물질도 들어갔을 거고 오일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척을 해도 남아있는 잔량의 오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빨리 교환하려고 마음먹고 탄 거예요. 하부에 오일이 새거나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른 작업을 위해서 섹션을 할 거예요. 섹션. 아우디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석션과 드레인이 오일의 양이 비슷해요. 근데 석션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열이 좀 받아 있어야지 가능한 작업인데 석션으로 하면 단점이 차 밑에를 못 보는 게 단점이긴 하죠. 차량이 확실한 차들은 석션으로 해도 되고 차량 점검을 해야 된다면 석션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오일 양은 동일하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5L 오링들은 항상 다 갈아줘야 돼요, 다. 디스크 빼는 거야? 이야, 씨. 그래, 연마한 거야? 디스크를, 와, 씨, 이렇게 연마했다고? 이거를 이렇게 연마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디스크 연마해서 쓰지 마세요, 디스크. 진짜. 연마하면 열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새까만해, 열 먹어서. 오일이나 바라야지. 이 오링은 항상 찝힐 수 있으니까 오일을 발라줘야 돼요. 자, 오일을 다 끼고. 새거. 항상 필터는 새거가 진리지. 돈도 안 받고 광고해주네. 내실 때가 된거 듀비트랑. 듀비트 진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광고? 나 이거 지금 1000박스. 1000박스 사놨어 1000박스. 준하이가 임팩트란 거지? 아니야. 아니 꼭 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 임팩트를 하길래. 아니 항상 그러더라고. 내가 말만 하면 임팩트를 하고 말을 멈추면 임팩을 멈추고. 예전에 있었지. 죄송해요 사장님. 세훈아 잘 지내니? 영상 편지를 띄우고 있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만 넣어야 되네. 섹션으로 또 빨 뻔했네. 엔진 오일은 정차한 상태에서 깨끗이 닦고 다시 넣고
뽑아서 제일 낮은 지역으로 3분의 1 지점 정도 찍히는데 로우와 풀 사이에 조금 더 넣어야 돼요. 0.5 정도. 가끔 엔진을 열어보면 엔진 안에 이런 게 나와. 이런 거. 이거랑 요거 뚜껑 요거 나올 때 있어. 그래서 항상 요거 제거하고 오일 넣어야 돼. 자, 그리고 냉각수. 물 좀 부족하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엔진 작업을 하고 나면 처음에 에어블리딩을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게 안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물을 한번 보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살짝 부족하니까. 많은 작업을 하고 나면 한번 좀 운행을 하시고 나서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어디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항상 100% 완벽할 수 없거든요. 이 프레스톤 워쉐익은 이 쓸데없는 그 알코올 냄새, 막 술 냄새 나잖아요. 워쉐익 쏘면. 그래서 이게 냄새가 굉장히 안 나는 워쉐익이니까. 근데 좀 비싸요. 비싸니까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넣어야지. 아, 진짜 향긋하다, 냄새. 내가 여기까지 나는. 아, 나? 네. 향긋해. 이 알코올 냄새가 없어. 100%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향긋하네. 진짜 많이 들어가네. 좀씩 새는 것 같더라고. 민준아, 요 밑에 내가 연장을 하나 떨어뜨린 게 있거든? 아, 네. 얼마 전에? 아, 분명히 여기로 떨어져 있는데, 씨. 오! 거기 있었어. 난 놀라운 게 이게 키가 맞다는 게 놀라워. 난 이러고. 지금 이 높이가 이 높이 아니야, 난. 여기서부터 흘러내리잖아, 여기. 여기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이 노즐 어떻게 하지? 됐어. 됐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이트 워셔를 죽였어. 아니, 라이트 워셔 사실상 필요도 없는데 이게 고치려고 보면 이 라이트 워셔 노즐을 다 바꿔야 되거든, 양쪽 다. 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수리를 한 거예요. 원래 FM대로 하려면 다 갈아야 되는데 그럼 너무 비용이 많아. 자막으로 이렇게 써줘. 자, 조일 때 토크 스틱 타다다, 토크 스틱 타다다, 이런 그런 효과가 들어가면 좋겠어. 오케이. 저 맨날 타이어 조이는 것만 보면 토크 렌치 안 써. 여기는 문콕이 없나? 자잘하게 되게 많은데 크게 보이지 마. 이런 거는 광택으로 마지막에 좀 잡고. 이거 진짜 눈에 거슬리거든, 나는. 이거 뭐야? 뭐 장판 깔았어? 도장은 저기 터진 데만 한번 해주고. 진짜 새 차를 만들어야겠다. 다 돼가고 있어. 상품성 향상. X5나 X6는 외기 공기가 들어올 때 쓰는 필터가 있고 내부 공기 순환용 필터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서 안 가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도장하고 스텝 보면 끝나겠지? 끝나야 될 텐데 뭐야. 뭔가 또 사건이 터질 것 같아? 아니야. 이러면 유튜브 각이 안 나오잖아. 근데 아니 더럽긴 해. 이게 외기 공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필터에 걸러지고 내기 공기 순환 때 쓰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진 않거든 이게. 여기에 낙엽 같은 거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낙엽 있으면 앞에가 찢어진 거지. 보통 전면에 있는 외기 필터를 두 번이나 세 번쯤 교체할 때 이거 한 번씩 교체하면 되니까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에 2차 외기 필터 교체할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네. 그걸 못 봤네. 와. 선물이야. 이거 쓰려면 X5를 한 대 사야 돼. X5를 한 대 사야 돼요? 아쉽지만 저는 못 쓰겠네요. 저 차에 쓰자고, 저 뒤에. 40D. 오, 다 됐네. 아, 이제 다 끝나간다. 그러면 마지막에 광택 내야지. 그러고 팔어? 휠 바꿔야 되니까, 휠. 우와! 이거 다 실릴까? 하나면 찬차모터스 가서 요 휠로 바꿔 낄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예. 자, 일단은 싫어. 딱질색이야. 그래서 이참에 이거 제일 많이 탄 게 우리 아들이 타고 있어. 고3인데 지금 면허증 따가지고 맨날 이 차 빌려 타고 있는데. 백미러도 여기 기스가 있네.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얘기했겠지, 그랬으면. X5, X3, 그 사륜구동 SUV를 사고 싶어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X3 20D, X6 30D, X5 40D, 그 세대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굴러다니는 놈은 얘밖에 없네. X3 20D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바빠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 차 고치러 매장을 하나 새로 내야 되나? 전용 매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자.